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한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깨끗이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들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순종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겉으로는 모두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적이 발생한 이후 그들이 보인 반응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 대조적인 반응에 따라 그들 10명을 두 종류로 구분하십니다. 대조적인 반응을 보인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네. 간격을 넘어. 다시 한번, 간격을 넘어. 간격을 넘어. 네. 본문 11절은 기적의 배경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이때 어디 사이를 지나시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나병 환자 몇 명? 10명을 만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다가올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왜 그렇죠? 나병이, 그들의 몸에 들어붙은 그 나병이 그들의 발목을 꽉 잡은 것이지요. 원래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더불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레위기 13장 46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율법은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의 거처는 이스라엘 진영 공동체 바뀝니다. 나병 환자들이지만 그들 역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나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명령한 레위기의 율법을 말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들은 외출할 때 항상 옷을 찢고 머리를 삼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합니다. 윗 입술을 가린 채 부정하다를 반복적으로 외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겠지요. 공동체를 나병의 전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혐오 대상 1호, 기피 대상 1호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에이즈 환자 정도가 되겠죠. 아무도 나병 환자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병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괜한 동정심으로 어설프게 도와준다고 나섰다가는 어떻게 돼요? 나병이 옮으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될 자들이라 주운 글씨, 큼지막한 그런 낙인이 그들에게 찍힌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해야만 합니다. 평생을 처절한 고독, 그리움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할 신세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고립된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더 나아가서는 없었으면 좋을 법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분명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존엄성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몰골은 괴물 같을지 모르지만 그 역시 우리처럼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도 사람답게 살아야겠지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나병 때문에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공동체, 사회에 큰 짐이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춥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온 예수란 청년이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들을 깨끗이 치료한다, 고쳐주신다, 그런 소문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그 정도의 능력자라면 혹시 자기들의 나병도 고쳐주실지 모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지요. 하지만 차마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엄두는 내지 못합니다. 단지 멀리서서 멀찍이 떨어져서 소리를 높여 도움을 호소할 뿐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절박한 심정입니다. 보문 1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간단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이 간곡한 외침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보문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멘. 예수님이 두 가지 행동하십니다. 무엇과 무엇? 보시고 이르시되. 먼저 예수님은 그들을 보십니다. 단순히 나병으로 망가진 겉모습만 보신 게 아닙니다. 그 병든 속까지도 낱낱이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아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전부 아십니다. 그들의 희로애락을 모조리 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존재와 인생 전체를 뻔히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각자의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이 공동체로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병이 완전히 치유된 때이죠. 그럴 때 그들은 반드시 한 가지 중요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완치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병 완치를 검증받는 공식적인 공인된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과해야만 공동체로 이제 복귀해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제사장이 안 된다, 땡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나 본문에 나병 환자들의 경우는 달라요. 그죠? 여전히 나병이 그들 몸에 솥단지에 그 누룽지처럼 들러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몸에 그 어떤 의미 있는 변화도 지금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무서운 나병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채 방치된 몸입니다. 어떻게 그런 몸을, 그런 정말 보기도 흉측한 그런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상한 말이네요. 예수님은 나병 고쳐주실 생각을 하시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으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고쳐주시겠다 약속의 말은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가라 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나병이 완치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완치 이후에 필요한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치유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치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과정 자체, 그게 있어야지 제사장에게 가는데 치유의 과정 자체를 생략하신 거예요. 곧바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보게 될 때는 왜 질문을 던져요? 그 목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만 믿고 내 말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만 믿고 내 말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속마음입니다. 나병 치유가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찾아가면
틀림없이 치유 판정, 완치 판정을 이제 받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병으로 망가진 몸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깨끗이 완치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네.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더욱 놀란 것은 나병 환자들의 반응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뭐하다가? 가다가. 그들이 가다가. 그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여서 원래 하지 않습니다. 서로 운동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냥 가요. 10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단 한 명도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의도 질기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순종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이며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이 순종의 비결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순종의 비결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나병을 확실히 고쳐주시리라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마치 나병이 다 나은 것처럼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누가 한 말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아버지가 한 말 아니고 내 친구가 한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이해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꼭 이해가 되어야 내가 납득이 되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초래한 결과를 보세요. 그것은 미러클, 기적이 기적.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면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그 뒤에 부분이 중요하죠.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도착해서 아닙니다.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가다가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명령 그 하나만 붙들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지금 제사장에 가는 도중이죠. 그때 그들의 몸에서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들의 그 몸에 상한 몸에 예수님의 치유의 그 능력이 부어집니다. 평생 그들을 고통과 괴로움의 수렁 가운데 빠뜨린 그 나병이 아닙니까? 피눈물 흘리며 보낸 그 세월의 고통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바로 그 지긋지긋한 나병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깨끗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게 나병 환자가 갑자기 정상이 되다니 그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덩실덩실 춤판을 벌려도 시원찮을 정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어땠길래? 자, 예수님은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야, 저 사람은 좀 인텔리한테 많이 배운 것 같고 또 좀 있어 보이고 아, 교회에 좀 오면 도움이 되겠다. 아, 저 사람은 아유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무식해 보이고 또 없어 보이고 뭐 저런 사람은 뭐 꼭 와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이 뭘 주목하십니까? 1차적으로 나병으로 망가진 그들의 외모죠. 외모가 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에 감추어진 그 영혼, 그들의 영혼을 주목하십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온 천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영혼에게는 제가 좀 전에 절대적인 존엄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이 세상 모든 영혼에게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이 세상 모든 영혼에게는 그 한 영혼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병으로 망가진 외모랄지라도 영혼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을 다 헤아리십니다. 그들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들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급선무죠? 남의 치유가 급선무인 거죠.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나병 환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홉 명의 반응에 대해 성경은 침묵합니다. 오직 한 명의 반응만 소개할 뿐입니다. 분명 열 명이 다 똑같은 기적을 체험하죠. 하지만 그들이 그 후에 보인 반응은 그과 완전 대조적입니다. 그 대조적인 반응은 자연스럽게 홍해가 쫙 양편으로 갈라지듯이 그 대조적인 반응은 열 명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해버립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기대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께 실망만 잔뜩 안겨드린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반응을 살펴봅니다. 오늘 15절로 16절 말씀. 먼저 한 사람이 예수님만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본에 뭘 봐요? 한 사람이 뭘 봅니까? 자기가 나은 것을 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나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기적이 그의 몸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 끔찍하고 지독한 나병에서 완전히 해방되다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영혼 깊은 곳에서 막 솟구쳐 오릅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침내 그는 감격을 넘어서 경배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보고 17절로 18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니?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세 가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먼저 예수님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모두 수사 의문문입니다. 첫째 질문.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청중들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이 열 명 모두에게 임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기분이 좋으십니까? 언짢으시죠? 예수님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보이십니까? 왜 그 아홉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 왜 그 아홉은 도통 감사할 줄을 모르느냐? 왜 그 아홉은 치유의 도구인 내 역할을,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 세 가지 수사 의문문 속에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에, 그 치유, 자비로운 행위에 반응하지 않는 그 아홉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마지막 셋째 질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서도 예수님은 부정적인 대답이 아니라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십니다. 오직 이 이방인, 즉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옵니다.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피가 섞였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더럽혔다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한 그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반면에 나머지 아홉 명의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임네 해서 뭐 대단하게 대단한 사람들이냐, 우쭐대던 그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입 싹 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치유의 대상이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자기 앞에 도움을 호소하라 나오는 사람, 빈부귀천 남녀노소 인종 국적 차별하지 않아요.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그 영혼의 무게 가치가 다 똑같으니까. 외모는 차이가 있고 소유가 차이고 세상에서는 뭐 서열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으니까. 계급장 다 떼고 알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니까. 마치 목욕탕에 들어가는 마찬가지. 장군이라고 투스타라고 목욕탕 갈 때 뭐 모자 쓰고 들어갑니까? 다 깎아보셔야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그래요. 똑같이 또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맛본 10명 전부가 감사로 반응이 아마 타는 거예요. 그러나 9명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감사로 반응합니다. 극과 극의 반응이죠. 만약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그냥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는 일상이 되풀이 되겠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 뭐 기대감이 없어. 그냥 그렇게 쭉 그냥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나병 환자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참혹한 일이죠. 이런 그들의 어느 날 갑자기 운명에 대해 역전이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란 그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감사로. 한 번 더 감사로. 감사로. 첫째는 뭐이셨습니까? 감격을 넘어 어디로 가야 돼요? 감사로. 자,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10명은 우선 모두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차별 없는 은혜. 그들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런 것 싹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런데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막 베푸셔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정상입니다. 물론 9명도 하나님의 은혜 감격했겠죠. 다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감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격은 감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실패하고 만 것일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긴 않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추론해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축복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축복 자체가 뭐 어떤 결함이나 부족이 있어서 축복 자체가 문제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축복은 다 누구에게나 좋은 거예요. 그 축복을 수용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축복이 문제가 된 셈이지요. 나병 치유라는 축복의 눈이 멀어 정작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축복에 흠뻑 취해서 축복을 베푸신 예수님을 잊어버린대요. 마치 크리스마스 아니면 생일날 그 선물을 빠져가지고 선물 주신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진정으로 이게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한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다른 쪽에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계셔요. 이 둘이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의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각별히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때 거기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자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합시다. 아멘. 그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반응은 칭찬과 책망이 전부가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한 한 명에 대한 반응이 아직 나와있네요. 그것은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보라스의 기적. 우리 다 같이 보면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한 가지를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뭘 주목하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 한 가지를 주목하십니다.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의 감사, 이 사람과 아홉 명의 차이는 뭐예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님 보실 때 그의 감사가 뭐라고요? 그의 믿음입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똑같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홉 명은 육신의 건강을 축복을 받는 데서 그칩니다. 오직 한 명, 감사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만 구원이 임합니다. 그에게 감사는 곧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육신의 건강과 여러분 구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예, 말이 안 되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해도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다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도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죠? 죽음이 극복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말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자녀들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자기 자식 일부러 고통에 빠뜨리고 막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막 그런 정신 나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오히려 더 행복하기를 바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전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기만 좋아하지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결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축복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모든 능력과 기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과 기적이 많은 통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믿음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감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그냥 어물쩍 입 싹 닫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믿음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자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10명이 동일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홉 명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딱 꼴랑 한 명뿐이에요. 한 명. 백분율로 환산해보세요. 90%가 감사하지 않아. 오직 10%만이 감사합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감사할 줄 모른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감사할 줄 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본문의 나병 환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한 인생들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압권은 우리 신분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원래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 우리 과거에 마귀의 자식들이었던 우리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변화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내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Amazing Grace 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제받습니다. 그 대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내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도대체 무슨 수로 어떻게 갚아야 한단 말입니까? 늘 울어
바칩니다. 어떻게 갚아? 못 갚지. 어떻게 갚지? 못 갚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계속 죽을 때까지 감사, 감사를 뿐. 그래도 한없이 부족할 따름이에요. 턱없이 모자랄 뿐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너무 저는 슬픈데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뭐 당연한 것처럼, 아, 뭐 그게 어떠냐고, 뭐 받을 만하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십자가 앞에서도 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서도 주님 바라봐도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코끝이 시큰해지지 않아요. 이것이 정상이니까. 자,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긴급한 순간을 가정해 볼까요? 때마침 도착한 119 구조대원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에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10년 감수했다 말합니다. 죽다가 살아났다는 뜻이죠. 그렇게 살아난 사람 입장에서는 그 구조대원 조금만 내려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구조대원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마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뭐 그런 경우가 오면 안 돼? 안 좋겠지만 하여튼 내가 죽어가다가 그 사람 덕분에 살아났어. 그러면 그 사람 입 싹 씻을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제가 뭐 이상한 이야기 합니까? 즉각 이야기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그 생명, 그 생명, 그 생명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 100년도 살기 힘든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까? 그 생명 살려줘도 감지 덕치 않은 게 인지상정이라. 하물며 그런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면 어떨까요? 돈으로 그 값을 계산할 수 없는 불사의 생명이라. 바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받으라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간격 없이 십자가를 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도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수술이, 성령의 치유가 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감사의 제목은 구원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제목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고 넘친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큰 소리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들의 현실적인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싶은 것이죠.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얼마든지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마침내 그러다 보니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면 참 좋겠죠? 문제는 그 다음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감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별명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빠진 온전한 믿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입니까?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감격의 자리에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행여나 그 감격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혼이 병든 겁니다.
하루속히 성령에 만져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내가 감격의 자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내 믿음의 온전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감격을 넘어 감사로, 한 번 더 감격을 넘어 감사로, 감사로.